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엔넷 코어 디벨로먼트 우분투 12.04에서 발표를 하게 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원선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현재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애저 서포트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애저를 써보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애저의 앱 서비스라는 파스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저의 웹 앱, 그리고 펑션 앱, 그런 것들을 기술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할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데 사실 지금 참여하신 인원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작긴 한데 좀 저는 좀 편하게 진행하고 싶어서 많지 않은 인원인 것 같아서 간단히 앞에서부터 자기 소개 한번 하고 같이 하면 어떨까 싶어서 어떻습니까? 네, 좋으시죠. 간단히 자기 이름만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소속 있으시면 얘기 좀. 네, 저는 성형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김주호고요. 주 개발은 프론트엔드로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단내에서 된 백엔드를 구성하고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신청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답례식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답례식을 기존부터 접해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답례식 무엇이냐.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답례 프레임워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한 지 2년 정도 됐었는데, 기존에는 이제 다른 곳에서 개발자 생활을 했었고, 그때는 사실 답례식을 전 쓰지 않았죠. 주로 파이썬으로 개발을 했었는데, 외부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 답례탐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상당히, 윈도우에서만 돌아가는 이런 프레임워크다. 그리고 윈도우 개발자가 쓰는 거다. 약간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이제 과거의 답례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고, 2014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답례 코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답례 코어는 크로스 플랫폼이고, 오픈소스로 되어 있고, 윈도우, 맥, 그리고 리눅스에서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닷넷 코어가 뭐냐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크로스 플랫폼, 방금 얘기드린 것처럼, 그리고 오픈소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멀티 랭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이 멀티 랭귀지라고 하는 것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원하는 단어죠. C#, F#, 비주얼, 베이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닷넷 코어를 이용해서 단순히 웹뿐만 아니고 데스크탑 이런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게임 IoT 최근에 이제 머신러닝 이런 것들도 이제 개발할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이제 다 개발할 수 있는 게 닷넷의 코어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시각화해주는 자료고요. 제가 오늘 발표한 자료들이 대부분 이제 레퍼런스를 삼고 있는 거는 저희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도큐멘테이션이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직원이 제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문서화는 잘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찾기가 어려운 면도 있더라고요. 제가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찾는 것들은 저희 이제 독서에 많이 나와 있고 런점마이크로소프트.com에 나와 있고 여기에 검색해서 보면은 대부분의 것들 오늘 발표하는 것들 다 여기서 찾아보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을 발췌해서 오늘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 발표를 준비하게 됐을 때 최근에 나온 기사라고 했나? 네, 블로그 포스팅이죠. 우분투 캐노미컬에서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캐노미컬이 네이티브 닷넷을 우분투에서 호스팅하고 컨테이너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이용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한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이런 기사가 있는데,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려드리자면, 과거에 이제 우분투 22.04 LTS 버전 이전에는 우리가 그전에도 이제 지원을 했었죠, 닷넷을. 그런데 그 경우에는 닷넷 패키지 같은 걸 다운받기 위해서 패키지 매니저에다가 닷넷 패키지를 등록시켜주고, 그 다음에 간단하지만, 그 다음에 닷넷 설치한 다음에 닷넷을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제 우분투가 닷넷을 지원하게 된 약간 그런 사건? 이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지원만 하는 것 뿐만 아니고 두 개의 회사가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겠지만 치즈리스트 이미지라고 해서 되게 간소화된 컨테이너를 또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좀 사용하면 좋은지 그런 이야기도 뒤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분투에서는 특히 설치할 때 APT 명령을 통해서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닷넷을 APT 인스톨을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고 이걸 한글로 하면 우투
초경량화라고 했죠. 초경량화된 OCI 그 이미지를 예, 제공해서 단넷을 이제 배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설치하는지 뭐 보여드리자면 정말 간단합니다. 처음에 우분투가 설치된 PC에서 앱 인스톨 단넷 6만 해주면 바로 설치가 패키지에서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따로 오늘 오전에 깨끗한 VM을 하나 준비했고,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설치된 건 아무것도 없고, 업데이트를 하고, 네, 먼저 이제 그거 설치하기 전에 보면은, 덴넷 커맨드를 치면은, 여기서도 이제 덴넷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다음과 같이 덴넷을 설치하라고, 네, 나오게 됩니다. 제가 그러면은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아까 다시 덴넷 명령을 보면 처음에는 네, 지금 것처럼 덴넷 명령이 실행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정말 간단하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지금 이제 덴넷을 제가 오늘 발표한 건 덴넷 6 기준이고요. 뭐 앞에서 약간 언급을 안 드렸는데 최근에 단넷이 이번 달에 단넷 7이 발표가 됐는데 단넷 같은 경우에는 짝수 버전이 LTS 버전으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관들은 LTS 버전인 단넷 6를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분투에서도 LTS 버전이 그 뒤에 짝수 버전에 뒤에 이제 0.4 버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2.04의 LTS 버전에서 단넷 6를 기준으로 지금 데모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전에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패키지를 가져 등록을 시키고 이제 거기다가 그 다음에 넷을 이렇게 설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간단하게 커맨드 하나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ET 이 커맨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공식 도큐먼트에 보면 이제 .NET 커맨드에 대한 설명이 뭐 많이 나와 있는데 이 .NET을 실행할 수 있고 이 .NET 커맨드를 통해서 .NET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고 빌드할 수 있고 테스트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제 할 수 있는 커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오늘에서는 주로 이제 .NET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만드는 new하고 뭐 build, release, 뭐 run 이 정도의 네, 커맨드를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만들어보죠. Hello World 프로젝트처럼 간단한 프로젝트 한번 만들어보면 만드는 것도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app하고 new를 해주면 되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네, 이건 바로 이제 실행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뒤에 파라미터를 이제 넣어달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맨 처음 아주 간단한 걸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콘솔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 그 콘솔을 만들 건데 마이너스 5 옵션을 주게 되면은 아웃풋 그 위치를 정하게 되고 뒤에 옵션을 주게 되면 이제 런타임을 설정할 수 있는데 저희 이제 6.0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해당 커맨드를 한번 실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hello 저는 이제 오픈콘이라고 만들었고 hello 오픈콘에 가서 보면 네. 세 개의 이제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간단히 program.cs를 가서 보면 정말 간단하게 딱 두 줄의 코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내 문법이 이제 이게 보통 다른 언어에서 이제 프린트하는 게 console-like 라인인데 여기서 이렇게 hello world라고 시켜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실행하는 것은 .NET run을 하게 되면 네, 실행입니다. 이렇게 hello world가 출력이 됩니다. 여러분도 간단하게 이제 hello world 한번 바꿔보셔서 한번 출력 한번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되게 시점을 처음 써보시는 분도 여기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 근데 뭐 다들 한 번씩 써보셨을 것 같은데 보면 이 프로그램.cs가 엔트리 포인트인데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이걸 이제 메인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메인으로 하는 거는 자동으로 이제 실행시에 이제 메인이 생성이 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명시적으로 이제 메인이 들어가도록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이 한번 코드를 짜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번째 약간 미션을 드리도록 할 거라서 한번 해보시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네. 천천히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 네. 그러면 이제 C샵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 C샵 프로그램 보면은 처음에 이제 여기 네임스페이스 앞에 importing namespace section이라고 해서 라이브러리 같은 것을 추가하는 뮤직을 이용해서 그런 섹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 선언하는 부분,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를 시작하는 부분, 그 안에 클래스 선언하는 부분에서 클래스를 선언하고 이제 실제 이제 메인 그 안에서 선언되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새로운 이제 콘솔 앱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콘솔 앱을 만들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메인 포함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간단한 방법 만들 콘솔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제가 5분에서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텐데, 저희 이번에 세션 있었잖아요. 세션 이렇게 보면 홈페이지가 세션이 나왔는데, 이 세션에 있는 그 정보를 한번 JSON 형태로 한번 저장해보는 그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션에 있는 거를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시작 시간, 그리고 끝 시간, 타이틀, 그 랭귀지, 스피커, 이 정보들을 담은 이제 JSON 파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여기에 이제 이 데이터들은 클래스, 아까 제가 클래스를 설명했는데, 이 클래스에 맞도록 한번 데이터를 넣어보시고 그걸 JSON 형태로 한번 간단하게 저장시켜보는, 네, 그런 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5분 뒤에 바로 제가 준비했던 코드도 같이 공유해드릴 거라서 크게 부담 갖지 않고 그래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제이슨으로 시리얼라이즈 해주는 그 패키지는, 여기 보시면, 이 키워드를 그대로 검색하시면 이제 저희 단내 공식 문서에 나올 텐데, 시스템에 있는 text.json, 이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리얼라이즈 한 다음에 내용을 파일에다가 쓰게, 콘솔이 아닌 파일에다 쓰게 되면 파일로 저장이 된데, 이걸 한번 검색해 보시고 같이 한번 이 코드를 한번 완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5분? 27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하실 때 좀 막히시거나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신 거? 네.
혹시 좀 늦게 오신 분은 저희 뭐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아니 지금 간단하게 듣는 프로그램 만들고 있는데 혹시 그 우분투는 설치해 오셨나요? 네. 아 그럼 그냥 오늘 들으시고 발표자료 드릴 테니까 그건 보시면 저 다음에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행이 되고 제가 그 session.json에다가 이건 이제 이 다음 웹 할 때 예시 좀 사용하려고 제가 일부러 JSON 형태로 좀 저장을 시킨 건데요. 이런 식으로 여기 좀 예쁘게 정의는 안 됐지만
안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형태의 JSON 파일로 저장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콘솔에 이 어떻게 만들고 실행, 빌드업 어떻게 실행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 마이크가 혹시 질문이나 뭐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제 ASP.NET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ASP.NET은 그 .NET을 이용해서 웹을 웹사이트 그리고 웹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네, 이해하시면 될 텐데 이 앞서 말했던 .NET 프레임워크처럼 ASP.NET도 ASP.NET Core라고 해서 이제 .NET Core를 이용한 ASP라고 예,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했던 .NET Core의 특징이 그대로 이제 똑같은 거죠. 다 이제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고 그리고 그 .NET을 통해서 빌드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고 네. 그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기존에 .NET 사용했던 다음에는 ASP.NET 4.8로 최근 릴리즈가 그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이 아니고 한참 전이죠. 네. 이제 그거에서 이제 윈도우에서만 지원을 했고 뭐 이제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제 .NET 코어 같은 경우는 네. 리눅스를 지원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웹앱도 MS의 다른 솔루션을 많이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되게 처음에 스캐폴드 형태로 되게 처음에 템플릿 형태로 제공되는 코드 네, 그런 식으로 좀 생각 쉽게 코드를 짤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ASP.NET Core 같은 경우에는 공식 도큐멘트를 보면은 웹앱이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시나리오를 대충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웹 프로그램을 좀 보셨다는 뭐 MVC 같은 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뭐 서버 사이드, 뭐 클라이언트 사이드, 뭐 렌더링 이런 거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주제들이 오늘 할 이야기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고 뭐 REST API 이런 것도 하지 않겠고 저희 공식 도큐멘트에서 이야기하면 제일 쉽고 간단하게 웹앱을 만드는 방법으로 해서 레이저 페이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이제 이걸 가지고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 페이지 앱은 엄청 간단하게 이제 그 웹앱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고요. 뭐 MVC라는 패턴에 대해서 좀 뭐 들어보셨거나 이걸로 프로그램 해보셨던 분들은 뭐 모델, 뷰, 컨트롤러 뭐 이렇게 만들어서 안에서 뭐 시작뿐만 아니고 다른 언어, 다른 프레임워크에서도 이런 패턴을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레이저 페이지는 간단하게 HTML하고 HTML을 뒤에 있는 데이터를 서브하는 데이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C# 코드만 있으면은 간단하게 이제 웹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설명한 것보다 앱을 하나 만들어 보시면 좋을 텐데 아까 했던 그 .NET 커맨드 유를 이용해서 새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레이저 페이지스 앱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이렇게 되면 레이저 페이지 앱이 생성이 되고 여기에 가서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아까 콘솔앱하고 다르게 조금 더 많은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생성된 걸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게 안에 많은 것들이 이제 있는 것 같고요.
볼 수가 있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항상 여기 안에 있는 폴더나 파일에 대한 좋은 설명은 이 페이지스 폴더라고 해서 이제 레이저 페이지를 저장하고 있는 폴더라고 보시면 되고, 안에 보면 특이하게 cshtml이라는 파일하고 cs 파일이 cshtml.cs라는 파일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cshtml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html에다가 그 레이저 신텍스를 이용한 그런 문법을 이용한 마크업 랭귀지, 마크업 랭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 위한 파일이고, 이제 이거하고 페어, 항상 페어를 이루는 게 대해서 그 뒤에다 점 찍고 cs 파일, cs라고 하면은 이 페이지를 이제 핸들링하기 위한 그 시작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www.root 파일은 스태틱 컨텐츠들, 자바스크립트나 CSS 코드들이 들어가 있게 되고요. websettings.json 파일은 그 configuration 데이터들이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연결할 때 TV 커넥션 같은 그런 정보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program.cs는 이 엔트리 포인트이고요. 간단하게 그럼 먼저 이걸 또 실행을 한번 해볼 텐데, 이 .NET은 다 무조건 다 none으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웹도 마찬가지고 .NET none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커맨드를 빌드 한 다음에 런을 해놨는데 빌드 없이 지금 런을 해서 런에 빌드가 포함돼서 지금 이제 빌드 한 다음에 런을 할 거고요. 넣은 다음에 이게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HTS는 안 되시고
그 이야기하려고 해서 제가 안 되실 때는 여기 이제 이 두 부분을 일단은 주석 처리하라고 그 이야기하려고 해서 네, 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 중에서 여기 프로그램 주 보면은 이게 파이브에서는 이 똑같은 방법으로 개발을 해도 안에 보면 메인 함수가 들어가 있는데 이 단넷 시트부터는 이제 메인 없이 이렇게 생성되도록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여기서 사용하는 단넷 ASP.NET 4에서는 그 미들레어라고 부르는 것들 네,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설정을 추가시켜주게 되는데 그거는 어떤 것이냐면 네, 안에 이제 유스로 하는 여러 것들이 보면은 네, 안에 뭐 HTTPS를 핸들링해주는 거나 아니면 스틱 파일을 핸들링해주거나 아니면 라우팅 해주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기서 미들웨어라고 부르고 그런 것 인증이나 아니면 CORS 네, 이런 것들을 추가해 준 형태로 네, 설계된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은 뭐 주석 처리해서 네, 뭐,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계속 VR에서만 보여줬는데 이걸 지금 VS 코드나 약간 이런 거 툴 이용해서 개발하시는 분도 있으신 거 지금에서 여기서 있으시면은 원래 이제 단 그 기존에 C# 프로그램 할 때 최근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의 특징 같은 것 중에 하나가 핫 리로디드라고 해서 개발 중에 그걸 다시 재컴파일하지 않고 바로 이제 변경이 적용이 돼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웹 개발할 때도 그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윈도우에서 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걸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리눅스 우분투에서는 저희가 비주얼 스튜디오가 똑같은 걸 비주얼 스튜디오나 못 쓰잖아요. 근데 대신 저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사용할 수 있고 네, 거기에는 그런 한 리로리드 버튼이 없긴 한데 단넷 커맨드에서 단넷 마치런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똑같은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하실 때 마치런으로 실행하시면은 이거를 코드를 이제 수정하셔도 이렇게 바로 이제 반영돼서 그 아마 여러분들이 한쪽은 브라우저 창 띄우고 이제 하실 텐데 그렇게 바로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변경에 대해서.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만들어진 앱은 다음과 같이 이제 이런 앱인데 이거를 가지고 그 웹페이지를 만들기 되게 쉬운 특징을 여기 들었잖아요. 메이저 페이지스라는 메이저 페이지가.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아까 봤듯이 쌍으로 CSHTML하고 CSHTML.CS. 이거 두 개가 있는데, HTML 혹은 이 파일에서는 그 기존의 HTML 코드 짜듯이 이제 코드를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거기서 사용하는 이제 이 페이지를 핸들링하기 위한 것들. 모든 코드들은 다 여기 .cs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고 예를 들어보자면은 지금 좀 코드를 예, 바꿔보시면은 바로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세팅 초반에 잘못한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다 커맨드만 지금 접근하게 해서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뭐 여러분이 좀 바꿔보시면은 뭐 바뀐 코드를 저 같은 경우 제목을 아까 바꿨었는데 저 화면을 바꾼 화면인데 그걸 한번 바꿔보신다거나 여기 있는 HTML을 좀 수정하시면은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한 5분 정도 좀 쉬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자.
이제 시작하시고 아, 네, 제가 아까 하던 거에서 이어서 그 레이저 페이지스 앱을 이용하면 쉽게 앱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이제 보이시는 건 이제 간단하게 단순하게 저희가 템플릿을 제공해주는 그런 그 웹 서비스를 볼 수 있었는데 실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스 앱에 인덱스를 약간 좀 바꿔보도록 할 텐데 지금 이랬던 인덱스 파일인데 뭘 해볼 거냐면 너무 약간 바꾼다 뛰는 느낌이 있긴 한데 지금처럼 간단하게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session.json으로 저장했던 파일 그걸 읽어와서 타이틀하고 타임스탬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언어 그 다음 스피커 정보들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사용하려고 하면은 원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런 정보들을 많이 보통의 웹프로그램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읽어와서 보여주는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단넷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쉽게 ASP 단넷 코어에서도 그런 것들을 쉽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 모델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네, 그걸 좀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네,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건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이제 그거에 맞는 클래스, 그러니까 ORM 사용하듯이 이제 그렇게 클래스 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데이터 저장되어 있는 네, 그거를 사용할 때는 이 페이지 위에 여기에서 모델이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선정을 해주게 됩니다. 아, 같이 모델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이렇게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 디렉토리에, 네, 근데 그 전에, 이, 저희 템플릿이 아까 지원을 해주는데,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따로, y.template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 패키지? 이걸 하나 설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됐고 저희는 .NET New에서 클래스를 이제 만드는 건데 이 명령어에서 보면은 클래스하고 걔 이름은 제가 세션으로 줬고 그게 뒤에 마이너스 5를 줄게 되면 아까 생성했을 때 보면은 만들어진 디렉토리 이름을 줄 수 있었잖아요. 저희가 아까 모델스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었는데 그 모델에다가 생성이 되도록 이렇게 한번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커맨드를 실행하면은 템플릿에서 class.cs 파일이 만들어졌다.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고 모델스에 가서 보면 이 session.cs라는 그 파일, 클래스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죠. 파일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파일을 한번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사실 좀 기억하는 그런 클래스 세션 하나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아까 세션이라고 만들었던 그 내용들을 한번 이용해가지고 한번 이걸 만들어 볼 텐데 너무 비어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라고 하면 이상한 것 같아서 그러면 네, 다음과 같이 아까 저희가 사용했던 그 클래스 정보 그대로 한번 가져와가지고 네,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하셨네. 하셨습니다. 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걸 사용하는 방법은 페이지스에서 인덱스를 네, 여기 보면은 이 on get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JSON 파일을 JSON 파일은 여기 이 위치에다가 두시면 되고 여기 이 위치에다가 JSON 파일 두시고 on get 안에서 파일을 읽어온 다음에 그거를 페이지로 이제 넘겨주는 형태로 이제 코드를 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약간 순서가 잘못된 게 이거 한번 해보라고 한 다음에 쉬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제가 네, 미처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근데 이 코드 짜는 건 사실 근데 이 저희 그런 스콥에 사실 중요한 건 아니라서 제가 이미 짜온 코드가 있어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건 그 인바이런트를 이용하면은 이 런타임에 실행될 때 실행되는 그 웹의 루트 패스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 패스를 가져온 다음에 그 패스 안에서 저는 이제 그 데이터 밑에서 실행.json 파일을 저장해 놓고 그 파일을 이제 읽어온 다음에 그 정보를 이렇게 세션의 리스트라고 넣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네, 여기 인덱스점 모델이라는 클래스 안에서 멤버 변수로 이 세션 리스트를 갖게 했고요. 그럼 이제 인덱스점 css.html에서 보면은 그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세션 리스트를 이렇게 클래스로 멤버 변수로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이 HTML 코드 안에 이렇게 골뱅이로 시작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C# 코드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 보시면은 그래서 이 모델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 페이지의 이제 모델을 의미하고 거기 안에 세션 리스트 거기 있는 아이템 이제 하나씩 가져와서 한번 접근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 안에서 이제 아이템을 그 C# 코드를 쓸 때는 앞에 이제 골뱅이를 붙여서 이제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저희가 이 데이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레이저 페이지스 밑에 이제 모델스의 그 모델이 있었잖아요. 모델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모델 정보를 가지고 아이템의 사이트, 그 시작 시간, 끝 시간, 언어 스피커 이런 정보를 다 접근을 한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코드를 한번 저는 짜봤습니다.
뭐 생각나는 거 여러분도 그냥 그대로 지금 타이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안 해보셔도 괜찮고요. 왜냐면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아, 코드는 제가 이거 다 깃털에다 올려놔서 공유해드릴 거라서 네. 꼭 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번에 다 한 번씩 해보시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앱을 좀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 사실 여기서부터가 좀 더 중요한 거죠, 저희는. 왜냐면 이렇게 문트에서 그 웹앱을 개발했잖아요. 이거를 호스팅할 때에는 보통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앞에 두 가지는 뭐 VM에다 직접 호스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도커를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컨테이너에다 배포를 한다거나, 근데 마지막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애저를 아까 말했듯이 애저에 앱 서비스 유치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배포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로 이제 VM에다가 배포를 하는 방법인데요. VM에 배포를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AST 단넷 코어에서는 그전에 이제 단넷 프레임워크에서는 IIS를 이용했었는데 웹서버로, 근데 지금은 캐스트렐이라는 그런 웹서버를 이용해서 배포 호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캐스트렐에다가 배포를 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서 외부에서 접속해서 들어올 수 있겠는데, 그 저희 공식 도큐먼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리버스 프록시 서버를 쓰는 것을 이제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뭐 웹서비스 할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리버스 프록시 서버를 쓰는 경우를 여러분도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이거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만들어진 그 웹 앱에서 그 릴리즈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단넷 퍼블리시 마이너스 C 옵션을 주고 릴리즈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디렉토리가 빈이 하나가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릴리즈 단넷 6.0 퍼블리시 이렇게 여기에 릴리즈된 파일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일을 이제 저희가 네, 옮겨줄 텐데요. 저는 이제 바 밑에다가 이거를 네, 배포를 하려고 해서 저는 이렇게 빈하고 퍼블리시 여기다가 이제 옮겼고요. 이제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실행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DL 파일을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면 아까 닷넷 런에서 실행했던 거를 저희가 이제 복구할 때 이제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만 실행하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설정을 좀 더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리버십 포스터 엔진엑스를 사용한다고 했었는데 한번 엔진엑스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설정을 좀 바꿔주셔야 여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좀 추가 이 컴퓨터 파일에서 네, 뒤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하셨을까요? 수정을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 두 분 타이핑 하시고 계신다는데 다 되시면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보시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제대로 컴퓨터에 수정되는지 테스트 해보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해서 테스트 해보시면은 제대로 이제 환경이 설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설정이 되셨으면은 다음과 같이 GNS를 재시작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재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컬에 로컬호스트를 한번 해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502 헤드 게이트웨이가 나올 거고요. 똑같이 나오고 있나요? 나오셨을까? 끝에 세 분은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봤는데 혹시 나오셨어요? 똑같이 안 나왔어요? 앞에 그럼 혹시 이 이제 설정하실 때 약간 잘못됐을 수도 있거든요. 다시 돌아가시면 일단 설명하고 좀 이따 한번 같이 네,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고 나면 이렇게 실행할 때 에러가 나는데, 그 경우에 이제 좀 저희 NGX 로그를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뭐 커넥션 페인이 났다, 약간 뭐 그렇게 실패했다, 이렇게 뭐 에러 메시지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 경우에는 그 워커라운드는 간단하게 그냥 이제 아까 제가 실행했던 그 .NET ISP.NET 코어 앱을 그냥 재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컬에서 로컬호스트를 해보시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읽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도 지금 헤드 게이트웨이가 떴는데 저 같은 경우도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재시작하면은 이렇게 제대로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 다음에 이거를 NGX의 서비스에 등록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일단 다 놓치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일단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설정하는 거는 이 파일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입점에 시스템 뒤에 시스템에 NGS 서비스 이 파일을 해서 이 워킹 디렉토리를 저희가 아까 바에 있는 레이저 페이지셋 여기를 등록해 주시고, 실행할 때 .NET에
이 바에 네이처 페이지 앱에 네이처 페이지스 앱.dll로 네,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행하시고 이 서비스, 등록된 서비스를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로드가 된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지금 인액티베이트 데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번 다시 저는 서비스 이미 등록된 상태라도 이렇게 상태를 해보고 다시 스테이터스를 보면은 네,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외부에서 일단 저는 이제 이걸 VM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뜨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에러가 났었네요. 지금 코드에 약간 이게 잘못된 것 같아서 네, 저는 실행이 제대로 이게 안 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대모 화에서 발생한 것 같아서
우리 지금 원래 정상적으로 실행되면 이게 웹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이 부분은 넘어가고 시간 관계상 다음 거 일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웹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배포를 하면 여기 정상적으로 사실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데 네, 이렇게 배포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게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배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배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그 컨테이너를 예, 이미지를 만들어서 예,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 이미지는 저희 메이저 페이지스 밑에 여기 해당 밑에서 다음과 같이 도커 파일을 만들어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도커 파일을 만들어주는데 이것도 저희 이제 공식 도큐먼트에 다음과 같이 이제 만드는 도커 컨테이너 만드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고 좀 특이할 만한 점은 이런 식으로 빌드하는 컨테이너를 가져온 다음에 거기서 빌드를 한 다음에 이거면 이제 됐네. 퍼블리시하고 릴리시하고 이제 아웃풋도 이제 보내고 다시 이제 런타임드 사용된 컨테이너를 다시 가져와서 거기다가 이제 가져오고 다음처럼 이제 실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컨테이너를 다 만들어 이렇게 도커 파일을 만들고 다음과 같이 도커 빌드를 하게 되면은 이제 메이저 페이지의 앱스 앱 이미지라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었고요. 네, 이렇게 도커 파일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고 컨셉 자체는 특징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되게 최소화된 컨테이너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컨테이너를 작게 만드는 이유가 되게 보안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안에는 쉘도 없고 패키지 매니저도 없고 루트 유저도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만 실행할 수 있도록 네, 만든 거죠. 이렇게 만듦으로써 당연히 사이즈가 작았으니까 출할 때도 용량도 작아서 바로 실행할 수도 있는 장점도 있고 여기에서 쉘이나 패키지 매니저 등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뭐 보안 측면에서 되게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옆에 그 도시화된 그림에서도 보면은 여기서 이제 기존에 있던 그 우분투 배포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제 저희들 개인이 만든 앱을 올리면은 이런 식의 형태가 될 텐데요. 이 치실리드드 컨테이너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안에 뭐 배시라든지 APT 같은 패키지 메뉴도 없고 그 라이브러리들만 이렇게 있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빌드하는 방법은 아까 만들었던 도커 파일에서 사실 되게 간단하게
그런 식으로 그 빌드는 똑같고 이제 런타임 이미지를 만들 때 그 해당 이미지를 그 다음과 같은 이름에서 가져오게 되면은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 해당 이미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쉬는 거죠. 실행이 되고 이거 두 개의 이미지 차이가 무엇이냐면 다음과 같이 수도 도커 이미지스를 살펴보면 여기 사이즈가 보면은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보면 사이즈 차이가 되게 큰 것을 알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그냥 만들었던 것들은 넷넷 제가 레이저 페이지로 만들었던 거 EF는 216MB인데 이 치슬리드 된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는 92MB로 봤을 때 되게 이제 경량화된 이미지랑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 컨테이너라는 것을 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배포하는 것 중에서 이건 이제 사실 오픈타워 사실 관계는 없지만 제가 말했듯이 저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쉽고 간편하게 이제 배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배포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우분투에서 배포했던 거는 그 온프레미스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제 그런 배포 방식이고 도커를 이용해서 이제 뭐 배포하는 건 이제 컨테이너 환경에서 이제 사용하는 배포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파스 같은 경우에는 OS 프로비저닝부터 그 거기 위에 필요한 랭귀지까지 다 이제 클라우드 벤더 회사에서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따로 이제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어플리케이션만 집중해서 개발하고 마지막에 배포만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이제 웹 서비스를 동작시킬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애저를 통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에 그 해당 디머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있으면 좀 설치하는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시간상 저희가 30분에 끝나게 돼 있어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앱이 설치하는데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나가보셔야 되는 분들은 좀 나가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 됐던 부분들도 같이 좀 보실 분들 남아 계시면은 네, 추가로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자료 만들었던 것들은 자료라고 이 GitHub은 그 운영팀 통해가지고 공개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웹 자료라고 참고했던 자료들은 다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저희 그 공식 도큐멘트에 있는 자료들 가지고 해서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들었던 것들도 여러분들이 저희 그 MS 도큐멘트에 가서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도록 하고 좀 남아서 같이 해보실 분들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준비된 것 중에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아니 없으시면은 네, 그러면 남아계실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네네 질문 애저 배포하는 거 보고 싶어서 아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럼 기다리시면 같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